안녕하십니까. 여기 저희 민원은 야 제대로 또 인사 한번 드려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사줬어 너. 괜찮아. 정말. 자, 게스트 스펙이요. 네, 안녕하세요. 민원입니다. 네, 저희는요 지금 제주 금능 으뜸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으뜸 해수욕장에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지금 바다에 와서 이렇게 바다에 와가지고 좀 저희 좀 흥분을 한 상태거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신납니다. 여러분 물 받으세요. 물 받으세요. 물 받으세요. 지금 찍고 계신 감독님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휴대폰이 방수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소음이 나오거나 소리가 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라. 첫 번째 게임이 준비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뭐죠? 첫 번째 뭔가요? 게임은 바로 팀 대 팀! 팀화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인원이 홀수다 보니까 한 명은 더 초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안정과 도움을 받아주시면 우리 팀장이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걸로 하자 이거. 맨날 지면에 이거 근데 제주도 버전 이게 있지 않나요? 네, 들리나요? 제주도 버전 손 뒤집기가 있지 않아? 북강 뒤집기강으로 합시다 우리. 북강 뒤집기강. 북강 뒤집기강. 자, 일로 오세요.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북강 뒤집기강 시작. 북강 뒤집기강 시작. 북강 뒤집기강. 됐다. 아니다, 여기 네 명이야. 좀 일로 와, 좀 와. 우리 의지가 없어, 우리 의지가. 북강 뒤집기강. 아니야, 말이 되고 누가 기수가 될지 정해 주세요. 올라와. 나 올라가. 신발 이거 네가. 하나 이거 기수 빼볼까? 그래. 모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자 좀 줘. 자, 우리 승민이 형 모자 빌려서. 3판 이상 승리 합시다. 오케이. 3판 이상 승리. 아, 나 오줌 마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목소리? 소리가 잘 보이시나요? 아니, 3판 2선 승제고요. 일단 첫 번째 게임입니다. 보세요. 네. 자, 합시다. 네, 3판 2선 승제의 첫 번째 게임 김하전. 이렇게 잡자. 이렇게 3시 팀. 저렇게 3시 팀. 하기 전에 팀 이름부터 정합시다. 우리팀 우리 한라봉 팀 하자. 한라봉 팀. 자, 집팔 팀. 아, 우리 저 우리 팀 뭐야? 아, 집팔 팀이야? 아니야, 우리 팀 세 개잖아. 우리 팀보다 먹을 사람. 태호형 우리 거야 이거. 먹을 사람. 아. 역시 바다 사람이라서 진우 형이 어렸을 때 지금 해초 먹방 가겠습니다. 해초 먹방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우 형이 어렸을 때 학교 마치면 헤엄쳐서 학교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팀 이름 정해야 돼요. 우리 한라봉 팀. 우리 한라봉 한라봉 팀 한라봉. 아, 왜 이렇게 안 맞았어. 아, 이거 아니? 이거 하려고 진우 형 한 저기 붙여라 모든 모여라. 이거 미역 아니야. 네. 해초. 우리 역광. 아, 역광 혼나. 자, 우리 한라봉 팀. 한라봉 파이팅. 우리는 저기 아직 말도 안 정했구만. 눈 따가워. 아 근데 여기 너무 느낌이 그래. 아우 씨. 눈 따가워? 아, 오케이. 그럼 자, 잠깐만. 힘 빼면 받아야지. 힘 빼면 안 돼. 일단. 오케이. 준비 형이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
아 이거 모자 밖에 없게요. 밖에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모자 나 모자 밖에 없어. 아, 부상자도 도출했어. 바로 부상자가 나온 거 아니죠? 아, 괜찮아? 아, 부러진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심지어 이거 하면서 맞았어? 나도 여기 아팠어. 아파요? 아파, 여기 아팠어. 근데 다치면 안 돼요, 우리. 셀프. 게임 바로 종료될 수도 있어, 시작하자마자. 항공사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영 군에게 힘을 주세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까지 겁나 아파. 격해질 줄 몰랐지만 그래도 저희 강호팀장님이 그 병원 되게 오래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응급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태영 군이 지금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 괜찮은데 김하조는 더 이상 못해. 예. 미안해요. 아 이게 은근히 위험하군요. 그럼 김하조는 일단 여기다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김하조는 일단 좀 위험한 것 같아서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저희가 재밌게 놀겠습니다. 나 저거 찍고 싶어요. 저거. 저거요? 저거 찍고 싶어. 네, 그럼 탈 수 있어요? 저기 뿌려서 아무것도 하자. 이렇게 들어보면 탈. 나 저거 찍고 싶어. 우리가 준비해왔던 게임 첫 번째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게임이 뭔가 있겠죠? 두 번째 게임은 던지기. 가위바위보에서 던지기 합시다. 어때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던지기 또 다칠 것 같아. 아니 근데 태연이는 일단 잠깐 깍두기. 제가 찍을게요. 그래 태연이가 찍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네.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2회 동안 촬영을 해주셔서 도움을 주셨던 비주얼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네, 처음으로 첫 공개되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의 비주얼. 아까 반응 보니까 카메라 제대로 똑바로 찍어라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캡처를 하시고 바로 여러분 욕을 던지셨.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다시 가자. 네. 자 다시 가자. 이렇게 된 거. 김하정 김하정. 김하정 하지 않을까? 3대 3 뭐 할래? 3대 3 말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던집시다. 아, 다친 아니야 그게 더 안전해요. 그래? 그냥 알겠다. 가위바위보. 자 이리와요. 안 되면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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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던지기 안 되면 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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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위바위보 나스. 태연아 너가 카메라 가까이 있으니까 상황 중계해주면 돼. 알았어요. 근데 이거 줌 땡겨져 있는 거 같은데? 줌 땡겨져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인대. 너무 잘 안 보인대. 닦아달래. 내가 이거 빼서 물 안 들어가게 잘 해볼게요. 나 좀 멀리서 찍어야 돼. 진짜? 빼게. 애들 찍는 동안 심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심심한 자태. 어? 소리도 잘 안 들릴 것 같아 이거 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된 거 그냥 핸드폰을 바다용으로 하나 씁시다. 아, 이 핸드폰을 바다에 내던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방수 되지 않나? 생활방수만 돼요. 짠물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고장나요. 조심조심. 여러분 아쉬운 대로 여러분 헬리캠을 현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튜브 위에서. 저 줌 안 땡겨져 있죠? 안 땡겨져. 아, 줌 땡겨져 있는데 승훈이 형 얼굴 완전 여기로 오세요. 같이 놀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태영군이 중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물 안 적게 네. 잘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할 건데요? 아니 잠깐 태영군은 여기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죠? 태영군 여기 오세요. 태연아 빨리 와. 태연아 같이 하자. 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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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네 여러분 송민호 씨가 이제 바다로 던져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던질까요 우리? 일단 잡아야지. 재밌게 던져야죠. 이쪽으로 이거 던졌으면 좋겠지만 한번 봐드릴게요. 나 도와 어떻게? 야 이거 던져야 돼요. 들어. 아 야 왜 이렇게 무거워? 들어 이렇게. 아 불 먹은 하마야 얘. 어. 무서워.
태연이 여기 있어요. 우리 민호가 싱싱한 민호가 마르지 않게 물을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찍어주세요. 앞에서. 네. 민호, 민호 씨 얼굴 타이트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와. 야, 물 튀지면 안 돼. 살아 있어야 돼, 민호야. 됐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이쯤에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씨 앞으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예. 빠졌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골든 리트리버 씨. 골든 리트리버 씨. 어떠세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어? 누구세요? 연습실이야. 여기는 어디? 연습실이야. 여기 연습실이야. 여기가 어디예요? 야, 빨리 가서 써. 빨리 연습해야겠다. 지금 빠진 휴 후유증으로 지금 연습을 지금. 자, 이제 저도 출연하고 싶어요. 한 명 더 뽑자. 한 명 더. 내가 빠졌을 때 내가 찍어줄게. 그래, 한 명 더 뽑자. 마지막 한 명 겁니다, 여러분.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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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빠지고 싶었더니 바로 걸렸네. 성공하자. 아니, 괜찮아. 자, 누워보세요.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야, 그쪽으로 오면 어떻게 던지겠다는 거야. 이쪽으로 와야 돼. 다리 쪽으로 와.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제대로 로켓이 열심히. 자, 나 무거워. 자, 간다. 자, 좀 더 깊은 데로 갑시다.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갑시다. 아, 눈 뜨려줘, 눈 뜨려줘, 얼굴에. 야! 태연이가 덥지 않게! 덥지 않게, 그래. 태연이가! 마르지 않게! 심장마비가 마르지 않도록! 자기가 풀었잖아, 이 바보들아! 마르지 않게! 눈을 뜰 수가 없어! 자, 자 이제 던집시다! 빨리 던져! 눈을 뜰 수가 없다고! 빨리 던져! 둘! 야, 썬구리, 썬구리! 안 돼! 아, 내가 벗으라 그랬잖아, 썬구리. 선글라스 찾기! 두 번째 게임! 선글라스 찾기! 선글라스 찾기! 찾아주는 사람! 고마워! 여러분! 저희! 야! 맞아! 선글라스 찾기! 이런 줄 알았지, 너네! 어? 자, 그럼 다음 게임은 수영 대결 한번 할까요? 수영 대결? 수영 대결 한번 가나요? 아, 저희 차이구나. 여러분 수영 대결 한번 가나요? 어디까지? 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백사장까지 가기로 합시다. 그래. 백사장에서 찍어서 우리가 먼저 도착하기.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인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30초. 그럼 카메라 감독님 빨리 빠지세요. 30초간 인서 여러분한테. 아, 이렇게 앞으로 가지 마.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 이쪽. 여기 바위 있어, 여기. 이쪽, 이쪽. 이쪽. 발 다쳐. 네? 발 다치니까 이쪽으로. 누가 1등이야? 진우 1등, 김진우 1등, 송민호 2등, 강승 3등, 남태현 4등, 이승훈 꼴등. 아, 꼴등 벌칙하자.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아, 벌칙.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진우 형이 하는 건데? 1등, 1등이 하는 거야. 자, 아, 1등 김진우 씨 어디 갔어? 빨리 일로 와. 알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뛰는 모습이 멋있지 않았나요? 혹시 저희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농촌 청각 몸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농촌 청년 김진우 군의 1등 소감 이녀석 군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저희 게임 있으니까 너무 좀 재미없어요. 인서분들이 와야 되는데. 아또 이런 멘트. 야, 같이 와. 같이 와야 레이싱! 되는데. 큐브 레이싱 두 번째. 큐브 레이싱.
게임 아이템 이렇게 바로 넣는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2대1로 2인 1조로 돌고 쫙 가는 걸로 하자. 2인 1조로? 먼저 들어오는 2인 1조. 자, 그러면 마지막 게임 이따가 저것도 할 거예요. 저것도 살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아, 그래요? 저거 마지막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 그래? 네, 여러분한테 약속을 해버렸는데 지금. 아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게임메커 시간이 너무 늦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식당도 예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저기 바라나 보트 있거든요. 저 보트, 에어보트 저거를 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타러 가는 거 찍어주세요. 팔로우에서. 좋아. 얘들아, 그러면 보트 타러 가자. 그래. 그래. 보트 타러 가는 거를 그래. 팔로우에서 찍자. 그래. 보트 타러 가자. 저 돈 좀 주세요. 저 보트 타야 되니까. 좋아. 얘들아, 저거 빨리 타고 네. 샤워하고 그다음 또 이동해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야야, 네. 아직 카메라 안 끊었거든. 계속 찍고 있어. 빨리 와. 자, 바로 입어갈게요. 잠시만요, 여기 돌밭이에요. 가는 거 특히 뭐. 너무 역방이라는데요. 이제 역방. 이거 하고 놀아. 셀카 모드. 셀카 모드. 아, 멋있어. 섹시해. 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진짜? 지금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통증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리더 강승희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바다에 왔지 말입니다. 우리 겜빵 하자, 겜빵. 저희 보트 탈게요. 아니, 보트도 타야 돼. 무슨 게임을 할 거예요. FPS 게임.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 저희가 이렇게 하루, 단 하루에 이렇게 꿀 같은 휴식 시간을 가진 관계로 하루가 좀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리는 점 많이 송구스럽고요. 아까 태연이 부상은 부득이하게 태연이 부상 입은 것도 좀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근데 태연이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저는 보트 타러 가겠습니다. 자, 감독님한테 너무 됐다. 여러분, 저게 한 번에 두 명씩 타야 된답니다. 약간 저희가 좀 기다렸는데 지금 저기 보면 태현이랑 준영이 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태현이야. 오, 저 보세요. 오, 너무 재밌겠다. 빨리 타고 싶어. 두 명씩밖에 없고. 네. 그래. 타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생방송으로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시간에 마가 생기고 이렇게 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 바닷가에 오게 된 거거든요. 날씨가 풀리는 바람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 탄 데 10분?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씩만 타자. 10분 너무 기다리시니까. 던져,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희 저희 바나나 보트 저거 탈라면은 몇 명 탈 수 있어요? 다섯 명. 세 명인데 날아가는 거 할 수 없어요? 일행인데 일행인데
와서 한번 더 타는 거지. 가자! 어, 나 두 번 탈래! 어때? 네. 무슨 말인지? 어, 형! 형 타야지. 아, 형, 형 타야지. 그래. 아, 그 저거 세로탈 이거. 아, 저 찍어주세요. 저 태현이. 태현이랑 지금 지금 출발했단 말이야. 스펙으로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이미 저 출발하셔가지고. 아, 예. 근데 이거는 촬영할 수가 없다. 저기 타지 않는 이상. 촬영 안 돼. 아,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게 타면서 촬영 안 됐죠. 셀카로 좀.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아, 돌려. 여러분, 여러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타는 동안 타면서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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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형. 꽃게! 오, 애기가 꽃게 줬어. 애기가 꽃게 줬어요. 꽃게! 아, 꽃게랑. 꽃게랑 찍었어요, 저. 꽃게랑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민호 피나요! 다 떴똥! 다 떴똥! 아빵! 아빵! 다 떴똥, 아빵! 자, 승훈이 형, 일어서 주세요. 자, 우리. 조끼 어디? 일로 와. 아, 일로 와. 민호야, 일로 와. 조끼 입으래. 아니, 아니. 우리 이거 마무리 멘트 해야 돼. 자. 여러분, 태현이랑 진우 형은 타러 가서 없지만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곧 저희가 또 다른 맛있는 방송으로. 식사 먹방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요. 아유, 내 팔을 왜 먹어? 먹방 콘텐츠로 찾아갈 테니까 저희가 다치지 않고 잘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기대해 주세요. 다음 방송도 네. 꽃게랑 함께. 꽃게.